안녕하세요. 이병 골프 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. 슬로우왕은 여러분들의 스윙을 궁금해하는 스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디테일하게 쫙 천천히 그 원리까지 설명드리는 아주 디테일한 레슨이죠.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셔서 힘이 많이 납니다. 여러분도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 컨벤셔널 스윙 드라이버 편 마지막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임팩트에서 이 릴리스까지를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임팩트에서 전체적으로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오른팔은 굽어져 있고 왼팔은 이제 펴 있는데 무릎이 관건이었죠. 하지만 이 구간은 맞는 순간이고 실제로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구간은 이 구간이다.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. 여기에서 쭉 뻗을 때 힘 쓰는 사람하고 여기서 힘 쓰는 사람하고 누가 더 효율성이 있겠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실질적인 임팩트, 그러니까 임팩트 힘을 써야 되는 그 구간은 릴리스 구간이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 힘을 쓸 때가 가장 파워를 시키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쭉 편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 제일 중요한 건 이 왼손목이죠. 왼손목을 이렇게 들썩들썩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왼손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 어깨 쪽으로 그대로 이것도 막 가만히 있고 팔만 넘기는 게 아니라 됐으면 그냥 같이 몸만 계속 이제 나머지 이제 더 이상 돌릴 수 요만큼 남았잖아요. 아까 왼무릎 편 상태에서 쭉 마지막에 돌려주면서 그냥 목에다가 딱 얹으면 뭐 이렇게 얹어도 되나? 사실 이렇게 얹어도 되는데 목에 얹으면 여기에서 스윙 라인대로 돌아가가지고 딱 서기 때문에 이제 보기가 좋은 거죠. 자, 그래서 여기서 임팩 그 다음에 쭉 돌아서 팍 무릎까지 펴는 엉덩이까지 딱 바지에 물리는 이게 됐으면 그대로 뭐 여기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돌아서 목까지 오고 마지막에는 이 다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딱 서는 이 동작까지 왔을 때 이제 피니쉬가 완성이 됩니다. 그래서 교습가마다 이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백스윙이 굉장히 중요하다, 다운스윙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백스윙이 어떻게 되고 다운스윙이 어떻게 됐건 간에 이 릴리스, 그러니까 임팩트 이후의 동작에서 이 릴리스 모양 또는 임팩트 이후의 피니쉬 모양만 그냥 찾아가면 웬만큼 샷은 날릴 수 있다 그래요. 여기서 만약에 다운스윙이 이렇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치면 처음에 스타트가 잘못 풀어진 막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포스트 임팩트 존, 그러니까 임팩트 이후에 만들어지는 여기서 릴리스를 나는 공 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세게 안 치더라도 어떻게 돌더라도 딱 이 구간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거 약간 왼쪽으로 가긴 했지만 크게 데미지가 있는 샷은 아니에요. 근데 여기서 잘못 내려오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 임팩트 순간에도 막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고 그런 게 되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아 나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피니쉬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을 신경 쓰는 게 아유 공 어떻게 가는 거네 나 그냥 이렇게 피니쉬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면 진짜 플레이어블한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제가 옥스윙 4인데 그러니까 옥스윙 파이널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게 이 섀도우 트레이닝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. 섀도우 트레이닝. 그래서 섀도우 트레이닝은 여러분께 어마어마한 이제 선물을 드리게 될 텐데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냥 멘탈 갑이죠. 멘탈 갑. 이거는 정말 저한테 노벨상을 줘도 되는 그러한 이론인데 자 어프로치를 하는데 띄우고 싶어. 이걸 갖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를 한번 요만큼 볼까? 그래 페이스 지금 즉시 잘생겼구만. 그럼 여기에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를 그냥 보는 거예요.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럼 볼이 그 양식대로 뜬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무턱대고 그 모양만 한다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왜? 섀도우 트레이닝은 디자인을 해야 돼요. 디자인. 그래서 만약에 릴리스를 요만큼만 해볼까? 그럼 연습 스윙으로 방금 했던 이렇게 딱 멈추는 이 동작만 하는 거죠.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이걸 내가 피드백을 이렇게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느닷없이 슬로우 하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피니쉬 모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그 피니쉬의 의미를 두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 안 하고 훨씬 더 잘 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제가 피니쉬를 이런 모양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페이스 뒤집어져 있는 거거든요. 그럼 페이드를 치겠다는 의도고 이렇게 가서 쭉 우측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가 돼요. 근데 이제 그 피드백을 봤더니 아 이거는 슬라이스네 페이드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되면 아 내가 페이스를 여기서 너무 많이 뒤집었구나 그럼 요 정도만 뒤집어야 되겠구나 이런 연습을 통해서 방금 그 페이스 모양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쭉 덜 돌죠? 덜 돌면서 가운데로 돌아오는 딱 이번에 가운데 떨어졌죠. 거리도 나쁘지 않아요. 한 240 나가겠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진짜 지금 뭐 슬로우왕을 하면서 이런 스윙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건
슬로우 방 속에서도 반드시 의미를 두시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제가 연속 동작 들어갑니다. 슬로우로.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자, 측면에서. 슬로우라면 어려워 보이죠? 하지만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좀 지속적으로 연결 한다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슬로우 컨벤셔널 스윙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 본격적인 오리지널로 들어와야 되겠죠? 그래서 옥스윙 편으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뵐 겁니다.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.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 꽝꽝.